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아, 영상을 계속 못 찍고 있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다가만 글을 지금 계속 올리고 있었는데, 오늘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영상을 한편 찍습니다. 뭐, 시간이 없다는 거는 뭐, 핑계겠죠. 내려면 낼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싫어. 영상 찍는 게 너무 귀찮아요. 아,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몰아서 그동안 커뮤니티에 올렸던 것들 조금 정리해주는 시간,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엔비디아와 관련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잖아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 해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아셨죠? 체크. 자, 오늘은 육과장 커뮤니티 글 정리하는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 전부터 반등의 기미가 없던 엔화가 급등합니다. 달러의 정점이 오고 있나 봅니다. 엔화 사놓으라고 한 이유는 나중에 방송에서 썰 풀겠습니다. 라고 해서 2주 후에 하고 있네요. 이게 말이 2주지 거의 3주 다된 거예요. 이게 3주가 오버하지 않으면 여기 3주라고 뜨지 않습니다. 아시죠? 엔화가 싸서 사놓으라고 한건 아니니까 꼭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가 난립니까? 이제 와서, 뭐, 엔캐리 트레이드. 난리잖아요. 뭐, 엔화가 뭐, 저리로 빌려갖고 미국의 채권에 투자했는데, 그게 빠지면서, 뭐, 변동성을 좀 높이고 있다. 그 와중에 또, 그 와중에 일본 중앙은행 정신 못 차리고 금리 올리겠다고 껍적껍적거리다가 완전 시장을 대폭락으로 몰아넣을 뻔 했습니다. 근데, 육과장이 이때 여러분들한테 토스, 로 해서 엔화를 조금이라도 사놓으라고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엔화가 이렇게 계속 줄줄줄줄줄줄 흐르고 있었잖아요. 그죠? 반등나도 흐르고 그죠? 지금 빵 떴단 말이에요. 한13% 정도 올라왔어요. 제가 이걸 왜 사놓으라고 했냐면요. 그 당시에 그때는 방송에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없을 때예요. 근데 왜 사놓으라고 했냐? 이걸 보라고 했던 거예요. 저는 예전부터 엔화를 봤어요. 왜냐면 엔화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또 예전부터 엔캐리 트레이드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계속 하던 거예요. 이게 뭐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근데 방송에서는 뭐 하나 새로운 거 터지면 그걸로 막 하면 또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막 집중하거든요. 이거 예전부터 다 있던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 IMF 때부터. IMF 때 우리나라 시장을 진짜 더 폭락하게 만든 것 중에 하나도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던 엔화 자금들. 그래서 그때부터 다 있던 사항들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왜 이런 일들이 잘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일본이 17년간 물가가 상승하지 않고 계속해서 양적완화를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다 잊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가장은 왜 봤냐? 방송에서 연일 엔화 떨어진다. 엔화가 싸다.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있죠. 그때 사람들 막 신날까? 엔화 바꿔놓고 뭐 반등하면 좀 먹어야지. 이런 생각 못 해. 아니면 엔화 지금 사놓고 여행 가야지. 이런 생각 못 한다고요. 그죠? 이거 이런 사람들 이제 투자자가 아닌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엔화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방송이 나올 때 우리는 뭘 의심해야 돼? 아, 이거 재수 없으면 확 튀는 거 아니야? 그럼 엔캐리 트레이드 일어날 텐데. 저는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다가 뭐야? 여러분들 토스로 해갖고 수출도 없으니까 엔화 한번 투자해 보세요. 대신에 엔화가 싸서 무조건 사놓으란 건 아니다. 그죠? 이유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면 설명을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좀 늦었죠? 하지만 이때 이미 증거가 남겨져 있다. 왜? 그래서 커뮤니티에 남겨놓는 거예요, 제가. 증거로. 내가, 나 그때 생각했는데 누가 믿어줘, 씨. 맞잖아요. 그래서 이 엔캐리드 트레이드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유가장은 벌써 한 3주 전부터, 한달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엔화가 떨어지면서 사람들 막 좋아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막연한 공부, 쓸데없는 공부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큰, 거대한 움직임을 공부하는 게 돈을 버는 원리라고. 그러셨죠? 요즘에 시장에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것들을 많이 설명해 주니까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아, 너무 좋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시장에서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엔화가 너무 시장에서 엔화가 지금 연일 뭐 최저가를 경신했습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돼? 5년 후에 10년 후에 또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이러다가 급반등 나오면 한번더 쇼크 올것 같은데 나 현금 한20% 만들래? 5% 만들래? 지금부터 1%씩 한번 매도해볼래? 상승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육과장이 왜, 생각해보세요. 육과장이 한한달 전에 현금 한30% 정도 만들었습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전 그때 이거 벌써 우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엔비디아가 이격이 너무 심하게 벌어졌었어요. 이격이. 요것도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요거는 멤버십 분들한테만 설명해 드렸는데, 씨발. 그리고 멤버십도 지금 비싼 건다 없애고 몇천 원짜리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멤버십 분들한테 조금 깊게 썰을 한번 풀어 드리겠습니다. 몇천 원밖에 안 내고 나중에 강의 들으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유과장은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것들을 고민들을 3주 전부터 한달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더라. 원래 저는 솔직히 걱정은 했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왜? 일본 중앙회에서 금리를 갑자기 올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트리거가 딱 돼갖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확 갑자기 일어났던 어떤 제일 눈치 빠른 애들이 나부터 빠져야지 확 빠진 거예요. 겁먹은 코끼리들이 막 상어들이 고래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
진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져요. 그리고 위기가 오면 이런 일들 때문에 말도 안 되게 폭락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주가가 여기까지만 빠지면 되는데 이런 일들, 너도 나도 서로 먼저 던지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은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근데 기회면 뭐예요? 현금 없는데 10%. 그래서 적당히 먹었을 때 항상 현금 쌓는 겁니다. 이쪽으로는 이야기 안 빠질게요. 너무 길어져. 자, 다음. 날 세야 돼, 그럼. 자, 다음. 두 번째. 엔비디아가 100불 아래를 예측하고 전략 매도 기다리니 결국 오네요. 그죠? 제가 엔비디아 100불 깨질 것 같다고 했지? 90불도 갈수 있다고 했지? 아, 요새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좋아요. 했지? 그래서, 근데 나머지, 난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으니 저쪽은 예상했지만, 나머지 애들은 왜 이런 게, 다 빠지니까 막, 애플도 빠지고 막, 테슬라도 다시 빠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비중 관리와 현금, 그리고 재미없는 채권이 왜 중요한지 오늘 한번 느껴보시고, 꼭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넣는 습관을 기르세요. 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죠? 요번에 급락 한번 맞아보니까 어떠세요? 응? 어떠세요? 계단, 작살나 있죠? 한 1년, 2년 수익 나고 다 날라갔죠? 느낌이 어떠세요? 그죠? 기술주니, 무슨 성장주니, 무슨 뭐 AI니, 세상을 바꾸니, 개똥 같은 소리가 앉아있네, 씨. 이렇게 폭락 한번 오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야, 내거400% 오를 동안, 무슨 채권 뭐30% 수익 났니, 무슨 뭐 배당주도 뭐 130% 수익, 야, 장난하냐? 야, 내거 400%야. 지수 투자하는 거 뭐하러 해? 등신들이라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거야. 버핏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집중 투자 못 하는 거라 그래서, 막, 어디서 또 줘서 들은 건 있어갖고, 씨. 그죠? 근데 이렇게 폭락이 와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거 한 번으로 끝났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한번더 당겼잖아요? 에? 다른 고래들도 놀라고 한번더 당겼잖아요? 착살났어요, 시장. 여러분들 거기서 버텼다고 천만의 말씀. 못 버텨요. 못 버팁니다. 저는 이제 그 현금을 3분할 해놨었잖아요. 제가 30% 남긴 것 중에서 10%, 10%, 10% 했는데 이두 번째 것까지 사용을 했어요. 아직 마지막 하나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시장이 25%, 지수 기준이에요. 25% 이상 무너지면 전 채권까지 매도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이 급등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죠? 제가 채권에서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겠죠? 그러면 채권을 줄여서 다시 이쪽으로 더 넣습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어떤 줄 아세요? 손이 벌벌벌 떨려요. 왠줄 아세요? 진짜 망할 것 같거든요, 세상에. 이 대글박으로 알고 있어도 안 돼요, 이게 마음이. 예.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이 허락하지 않아. 야, 도망가야 돼. 이번엔 다르다. 그죠? 코로나 때. 이거는 살면서 웬만하면 느껴보지 않았으면 하는 감정이에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감정입니다. 아시죠? 아무튼. 그래서 요번에 채권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현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습관이 왜 중요한지 한번 느껴보는 아주 좋은 시간이 왔다. 제가 이제 맨날 말로만 떠들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데미지가 안 왔죠. 근데 오늘 빡! 의도맞으니까 어때요? 그죠? 아이씨, 육과장 말 들을걸! 할걸! 살걸! 껄무새 들으냐. 아시죠? 그래서 항상 현금. 현금도 이게 외화어음 있죠? 외화어음. 그죠? 제가 알려드렸죠? 외화음 4.8%, 4.3% 이자 줍니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채권 사고. 그죠? 채권 사고. 그 다음에 또뭐 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던 배당 플러스 인프라. 그죠? 지금 인프라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뭐 XLU. 보세요. 나중에 차트 한번. 거의 안 떨어졌어요. 애들 막 기술주들 막 부숴박을 때 얘는, 아? 이러고 있어요. 그죠? 돈이 오히려 이쪽으로 몰려요. 안 빠지거나 얘는. 우린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재미없지만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이나 현금들 반드시 재미없어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일 전에 올린 겁니다. 멤버십 분들한테만 올린 거네요. TSMC. 티커가 TSM이죠?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자, 왜 이런 담아라, 감히 이런 얘기를 했냐? 감히, 씨, 어디, 네가 뭔데 사람 알아야, 씨. 자신 있나, 아마. 어? 틀리면 어떡하려고, 이 새끼가. 애플이 엔비디아를 버리고 구글 칩을 쓰던 퀄컴 칩을 쓰던 뭔 상관? 인 기업이 바로 TSMC입니다. 전 세계 독점 기업이 포트에 없는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말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반도체가 가다가 꺾여갖고 날아갈 것 같아요? 반도체가? 그건 아니에요. 그죠? 반도체는 이렇게 갈것 같아요. 다시. 그죠? 그죠? 여기에 이견 있으신 분. 아마 없을 거예요. 반도체가 앞으로 날아간다? 반도체가 쇠락하는 산업이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반도체는 계속 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공은 바뀔 거라는 거죠.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그죠? 그죠? TSMC. 예전엔 누구였어요? IBM. IBM 지금 뭐 하고 있어요? IBM 지금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 있어요, 주가가. 병신돼 있어요. 얘 쩔어 있어요. 그죠? 지금은 누구예요? 지금은. 엔비디아. 뭐 중간에 인텔이나 뭐 다른 애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지금 누구? 엔비디아죠. 근데 얘도 영원히 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쭉 바뀌어오고 예전에 이제 뭐 메모리나 CPU 이쪽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GPU든 뭐든 계속 쭉 바뀌어오는 동안 누가 다 생산하냐? 얘가 생산하더라 이거야, 얘가. 그리고 삼성하고 경쟁하니 많이 예전에 삼성도 그래도 점유율이 조금 막 높아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TSMC가 더 올라가는 동안 물량이 많아지는 동안 삼성도 이렇게 물량이 많아지니까 같이 올라갈까요? 응 아니야 이러고 있잖아요. 재용이 형 쌍욕 먹기 싫으면 열심히 해. 10년이면 많이 기다렸어. 열심히 해. 이제 좀 열심히 하려고 이제 그 부문 사장님 또 바꿨더라고요. 이번에 엔지니어 출신으로 잘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아무튼 뭔 얘기가 내일로 길세냐 아무튼 그래서 얘네들 TSMC가 계속해서 독점해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플이 무슨 뭐 구글 걸 쓰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데를 쓰든 뭐 자체 칩을 개발하든 지랄하든 모르겠고 어쨌든 얘네들한테 생산 맡길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뭐예요? 이 골드러시 할 때 광산을 어떤 새끼가 캐든 상관없어요. 청바지만 팔아먹으면 돼, 청바지만. 아셨죠? 그래서 TSMC 우리 멤버십 분들한테 폭락했을 때 한번 담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잘 담으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잘 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멤버십에 올린 게 그거예요. 그 왜 엔비디아 그 오늘 종가를 깨면 시가를 깨면 절반 매도하고 그렇게 할 건지에 대해서 올렸었거든요. 그때 요거 하고 그 이후 기술적 분석도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영상을 올릴지 멤버십 영상을 올릴지는 몰라요. 아니면 라이브 하면서 그냥 라이브 때 다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귀찮아. 아셨죠? 네, 그리고 자 마지막. 아이고 숙제하기 힘들다. 어제 올린 거네. 하루 전에 이틀 전이겠죠. 사실은 현금성 자산인 달러음을 주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금일 10% 이상 급락 중인 애플 테슬라 QQQ 비중을 늘렸고 반도체 관련주인 속스와 엔비디아 TSMC 등의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 이때 이제 일반인분들한테도 제가 오픈을 했네요. 현금을 다 소진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오길 희망합니다. 말도 안 되는 급락이 더 나와서 채권까지 매도하는 순간은 정말이지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추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채권까지 매도한다는 건 진짜 끝까지 온 거예요. 막 지수가 시장이 20% 25% 이상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저는 그때 돼야지만 채권을 매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시장이 많이 폭락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시고 손이 안 나갈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떠들었어요? 야 나는 폭락 오면 살 거야. 난 떨어지면 살 거야. 아유 등신 같은 놈들 이러다가 늘 조종 온다. 이렇게 욕하면서 기다렸던 분들 있죠? 담으셨어요? 담으셨어요? 안 담았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못 담는다니까. 지금 올라가네. 이제 살라 그래. 지금 약간 변곡점이에요. 반등 나왔다가 이 변곡 구간이라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지 여기서 내려갈지 변곡 구간이라고요. 여기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이런 데서 비중 늘려갖고 이렇게 쳐맞습니다. 여기서 비중 늘리는 구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쫄지 마시라고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멤버십에 하나 더 올렸었어요. 사실은. SOX에 요거 나 매집하겠다 이제 진입해보겠다 그죠? 3배짜리죠 요거 반도체 3배짜리 그죠? 바닥에서 지금 한 40% 올라와 있던데 그죠? 달달하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만 간략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무슨 뭐 정보니 뭐 어떤 뭐 전문가니 이런 사람들 맨날 쫓아다녀 봐요. 수익 나나 그 양반들 지금 뭐예요? 네? 아 시장이 뭐 폭락합니다 어쩌고저쩌고 증권가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멈출 것 같습니다. 그 양반들 코로나 때 초창기 폭락 좀 얼마 안 나왔을 때 있죠. 계속 그 지랄했어요. 지금 팔기는 이미 늦었습니다. 반등을 기다립시다. 급격한 하락은 아닙니다. 뭐 장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이 지랄했다고요. 그 사람들 말 믿고 버티면 진짜 좋대요. 그 양반들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때도 그냥 지금 팔기 늦었습니다 이 지랄하면서 팔면 안 됩니다 이 지랄했어요. 왜냐면 증권사에 소속되어 있는 애들은 팔으란 말을 못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수술을 먹어야 되는데. 못한다고요. 그죠? 또 일부 또 막 좀 강력한 또 유튜버들은 뭐야? 이제 뒤졌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죠? 어떤 애들은 막 하락이 옵니다 했던 애들은 뭐 거봐라 내가 오다 했지 막 이러고 이제 그때 광팔고 앉아있고 막. 정작 중요한 건 그런 거 다 듣고 다녀봐야 내 계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내 계좌 내 거 어떻게 할 거냐고 내 거 씨플할 새끼들아. 니들 맞춘 거 뭐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지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정제되고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못 잡고 그죠? 올라갈 때는 쳐다만 보고 앉아있고 정말 쌀 때는 사지도 못하고 팔아야 될 때는 팔지도 못하고 엔비디아 제가 140불 부근에서 다 팔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유가장은 거기서 다 떨었냐? 왜 120불 넘어가면서 덜기 시작했냐?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죠? 그 기준도 나중에 제가 차트 보면서 멤버십으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영상 언제 올릴지 몰라요. 멤버십 가입 많이 하시고 구독자 막 는다 그러면 기분 좋아서 막 오픈할게요. 근데 그런 거 아니면 잘 안 할 거야.
아, 흥이 안 나. 좀 뭐 흥 좀 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도 할 말 있죠. 이 새끼야, 그럼 네가 영상을 자주 올려. 그럴 말씀을 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 아무튼 우리 서로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서로 윈윈해서 어쨌든 좋은 시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휘둘리지 마시고 조금 차분하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주식은 1년, 3년 안에 어떤 승부가 나는 게임이 아니구나. 5년, 10년 이렇게 쭉 가야 되고, 이렇게 계속 모으기만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또 이럴 땐 줄여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과열됐을 때는. 그리고 이렇게 줄인 걸로 현금화가 필요하고 채권이 필요하고 어떤 이런 것들, 어떤 밸런스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리고 특히나 자산이 적은 분들일수록 더 이걸 잘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더 빨리 불리니까 자산을. 그러면서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이런 싸구려 주식들 있잖아요. 막 하루에 막 50% 움직이는 이런 주식을 자꾸 하지 마세요. 3배짜리 주식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저도 일정 자산, 제 메인 자산 묶어놓고 정말 작은 금액 갖고만 하는데 여러분들 가끔 보면 막 전 재산 가지고 해, 3배짜리를. 정신 나간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제 방송 보지 마세요. 어이, 저리로 가. 저리로 가서 도박하는 애들하고 같이 봐요, 맨날. 도박하시는 분들 있더만 막 유튜브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또 조회수 겁나 잘 나와. 아주 그냥 배 아파 죽겠어. 아우 배야 씨. 내 거는 씨 맨날 언론적인 얘기하고 뭐 좋은 얘기 해줘도, 그리고 또 봐봐,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 야 그러네 해도 누가 봐, 이거 아무도 안 보잖아요. 왜? 재미없거든. 이런 얘기하면 막 여러분들 3배짜리 막 하루 만에 20% 먹었습니다 이런 거 하거나 막 에헴 나고 내가 박사니 뭐 전문가니 이런 사람들만, 아유 대표님 선생님 추종하고 씨, 나 같은 쩌리들은 씨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안 알아주고. 오늘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나는? 근데 자꾸 하세라고 있는 거야. 오랜만에 방송해 갖고.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기준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익히고 좀 적어놓고 공부하세요. 용어나 정보, 기술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맨날 변해요. 세상이 변하면서, 사람이 변하면서, 어떤 시장의 스타일이 변하면서 계속 변해요. 하지만 이 변하지 않는 진리들, 그죠? 어떤 시장의 변화, 그죠? 내가 운영하는 어떤 운용의 어떤 마음가짐, 그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항상 베이스, 내가 생활할 때는 자고 일어나면 이불부터 깨는, 그죠? 말로 하면 다 알죠. 에이, 그걸 누가 몰라 그러지만 그걸 안 지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이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뭔가 진리는 쉬워야 돼요. 쉬운 데 있어요. 기본이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멀리서 막 고급 기술 찾지 말고 이런 기본적인 거, 이런 단단한 거부터 꼭 여러분들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멀리 막 고급 기술까지 안 가도 돼요. 그래도 계좌의 수익 잔잔잔 난다니까요. 요번에 폭락 왔을 때 난 너무 좋아. 이러니까 설명하기도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 반성도 잘 되고.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제가 씨부려봐야, 아유, 저 무슨 뭐 고리타분한 얘기하고 앉아있어. 이런다고요. 근데 시장에 그냥 빡 두드려 맞으니까 어때? 아, 그래, 맞아. 유가장 말이 맞아. 그래, 저거부터 해야 돼. 이제 감이 오시죠?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진정되는 얘기, 이렇게 릴렉스 시키는 얘기와, 야, 여기선 질러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나 먼저 간다. 나 따라와. 이런 거 제가 조금씩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앞에 가서 좀 이렇게 얻어 맞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막 두서없이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했다. 그래도 이해해 주실 거죠?